정부 3.0을 알고 계십니까? 국민이 중심이 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국민 참여의 확대를 뜻하는데요. 충청권에서 정부 3.0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과 충청 지역 주요 인사, 지역 주민 등이 함께 참여해 소통의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충청권 정부 3.0 현장 토론회가 17일 예충남도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호남권과 영남권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됐으며 충청권 자치단체의 정부 3.0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주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부 3.0은 국민과 소통하며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 협업하고 국민 눈높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출발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의 기능과 또 공무원의 근무하는 방식과 업무를 추진하는 방식,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주인인 국민을 최상위에 놓고 정부는 국민을 섬기는 그런 정부로 탈바꿈하는 것이 정부의 3.0입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권선택 대전시장은 명예시장제도와 시민행복위원회를 소개하며 정부의 이념처럼 시민을 위해 움직이는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청과 소통 그리고 시민 중심의 행정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새해에도 어떤 시민 속에서의 행정이 현장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3.0 전체 토론에선 주민 참여로 만들어 나가는 지역 맞춤형 정책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시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시정에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오갔습니다. 저 같은 학생이나 일반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책을 내더라도 그 정책이 실제 그 시정 그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가 하는 게 의문이 남는 게 사실입니다. 시민행복위원회라는 것은 일반 시민분들이 한 500분 정도 일단 이제 참여를 하시고 사안별로 예를 들자면 지역의 현안 사항이라든지 갈등 조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든지 또 시민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든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사안별로 적합한 의사결정 방식을 운영위원회에서 선택을 합니다.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이나 각 당면 전문가 또는 저 같은 시정 모니터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행정관청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참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주민들이 정합니다. 나름대로 그 과정에서 소통 또 협력 이런 과정들이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정책 과정에 있어 국민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정책 과정에 국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종합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부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다 공개를 해라. 요새 말하는 이 공공데이터의 공개입니다. 홍콩에서 대학에서 멋있는 저 도서관을 멋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저 계단을 할 때도 여기에 과연 계단을 설치하는 게 맞는지 에스컬레이터가 맞는지 하는 현장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모든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니까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아이디어가 들어오더라고요. 한편 지자체 정부 3.0 발표 사례에선 대전의 경우 주민이 참여해 정책을 설계하는 사용자 중심의 대전형 복지 전달 체계, 희망티움센터 운영을, 충남은 천안아산 행복공감 생활권 사업을 내놓았으며 세종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종시 통계지도 구축을 우수 사례로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3.0 소통 방식이 충청권에서도 결실을 맺길 기대해봅니다. CNB 뉴스 김승주입니다.